아들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입니다. 김성남 교수님, 제5판 형법소송 제2회도 426페이지 제2절 이수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보였습니다. 사마엘을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미수범의 구성요건에는 기수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다.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기수범과는 달리 가변적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처벌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구성요건에 처벌될 수 있는가를 확정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답니다. 따라서 미수범은 기수범과는 달리 주관적 범죄 구성요건 요소를 객관적 범죄 구성요건 요소도 먼저 심사해야 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표시하겠습니다. 예컨대 숲속에서 총을 쏘았지만 어느 표정물도 맞추지 못한 경우에 행위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살인 미수일 수도 있고 밀렵을 위한 행위일 수도 있고 타격 연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마자 이번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번에 고의 범행결의. 미수범의 경우 범행결의의 내용은 기수범의 구성요건적 고의와 동일하다. 따라서 미수범의 범행결의 고의는 기수범에서의 고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 및 의혹을 의미한다. 기수범의 경우 고의를 조각시키는 구성요건적 착오는 미수범의 경우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을 탈락시킨다. 또 동일 종류에 대한 객체 착오 등의 경우와 같이 기수범에서 고의가 탈락되지 않은 착오가 있으면 미수범의 경우에도 고의가 탈락되지 않는다. 미수범의 범행결의는 수행하게 될 범죄와 관련하여 그 본질적 내용의 대략에 427페이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하지만 모든 세부사항,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대해서까지 구상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얘는 조건적 행위의사와 구별되어야 한다. 범행 결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무조건적 행위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그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또는 범행의 단순한 편향을 가지고 범행 장소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범행 결의가 있다고 할수 없다. 하지만 실행 행위 도중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포기하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경우, 즉 중지의 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결의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보석 가게를 절도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보석 가게 유리창을 보다가 유리창을 깨다가 경고장치 걸리면 즉시 자기 실행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범행 결의가 인정된다. 이번에 특별한 주관적 불법 요소, 고의 외에 목적범의 목적, 절도죄의 불법 행동이 있었던 것 같이 특별한 주관적 불법 요소도 미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다. 예,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